밀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 찬요 전순위 1460년이고요. 밀즙 소맥이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황달로 피부와 눈동자가 황금색이고 소변이 붉은 것을 치료하려면 소맥, 즉 밀을 찌어 그 즙을 먹는다. 또한 밀세대에 물을 넣고 찌어 즙을 내고 다섯 홉씩을 먹으면 술을 많이 먹어 생긴 황달을 치료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밀세대에 물을 넣고 찢는다. 이 즙을 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